오늘 밀착 카메라는 70년 넘은 한을 파헤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전사자 유해가 13만 구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유해 한 구, 유품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애쓰는 현장에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에 군인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가파른 산을 10분 정도 오르자 발굴 구역이 나옵니다. 이곳이 유해 발굴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413고지입니다. 지금도 한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돌들이 원래 이곳에 있던 게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돌들을 내려두고 있습니다. 공비 토벌 작전이 진행됐던 현장. 당시 2,000명 넘는 적이 사살됐지만 우리 군과 민간인도 3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빨치산 인원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탑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돌들을 지금 저희가 다 뺀 겁니다. 땅에 박힌 돌도 꺼내 옮깁니다. 밑에 육지인 분들이 제일 위에서 이렇게 희생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흙이 드러난 곳은 지뢰 탐지기로 살핍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자세히 파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에 철성분이 있다 보니까 돌이 모여 있으면 금속으로 인식해가지고 다른 곳을 살펴보는데 여기 있다. 탄피가 나왔습니다. M1 탄피 나왔습니다. 국군이 사용한 탄이 나왔으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찾은 유품들은 매일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아군이 썼던 탄인지 적군이 썼던 탄인지 구분을 계속 해나갑니다. 이곳이 또 다른 발굴 지역입니다. 6.25 전쟁 당시의 땅 높이까지 땅이 깊게 파여 있는데요. 이렇게 파여 있는 구역에 혹시 유해나 유품이 있진 않을지 모두 살펴보는 전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의 제보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뼈는 이쪽에 다 있어서 거기만 조금 파가지고 그냥 사비로 하나 둘 하고 떼는 게 그냥 묻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죠. 연구도 없는 곳에서 묻혀서 술 한 잔도 떨어지지 못하는 이런 곳에 있다는 자체는 슬픈 일이잖아요. 발굴해서 정말 좋은 곳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모두 12,000여 구입니다. 이 중 195명의 유해만 가족을 찾았습니다. 김성만 씨의 아버지 고 김종술 일병도 발굴된 지 10년 만인 지난 5월 아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이북 같은 데 끌려가신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봤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70년이 넘었는데 그 유전자 감식이 된다 하는 건 그래도 안 믿었거든요. 4살이었던 아들은 어느새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 찾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마운 걸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발굴된 유해와 유품만으로는 신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고 김종술 일병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서야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전사자들은 세상에 빛을 봤지만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전사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긴 외로움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